지금처럼 하는 거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녹즙도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고 그거는 정말 고문이다. 당신은 지금 고문당하고 있다. 이제 50대 초반에 내외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사연인 즉은 이제 그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단이 늦어져서 겨드랑이 임파에까지 전이가 가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한 달 후에 수술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수술 전에 어떤 치료를 받은 거가 어떤 걸 원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마디를 하니까 이 환자분은 전혀 저 블로그에 대한 뭐 그런 일반적인, 제가 얘기하는 늘 병원 바깥의 어떤 그런 치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지금 공부를 전혀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억지로 그 남편분이 모시고 왔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하니까는 남편분이 맞다고. 그래서 제발 좀 이런저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좀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성분의 얘기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 녹즙을 먹어야 된다고 주는데 그 녹즙 먹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냄새도 역하고, 먹고 나면 난 이 속이 원래 위장이 약해서 소화도 안 돼서 다른 음식도 못 먹겠고 배가 부글거리고 아주 고역입니다. 이 충분히 이제 흔히 또 보는 그런 그런 것도 많으세요. 보호자는 걱정이 돼서 좋다는 거 다 갖다 대고, 환자분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환자분한테 정말 맞다, 지금처럼 하는 거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녹즙도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고 그거는 정말 고문이다. 당신은 지금 고문당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아주 반색을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정말 보호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강요당하는 것은 고문이고, 본인 스스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치료 효과를 올리지만 고문은 치료 효과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를 좀 보고 공부를 좀 하세요. 본인 몸인데 어떻게 등떠 밀려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남편분한테는, 그래서 그 신선초 케일 많이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그래서 그걸 많이 드린대요. 그래서 역시 지나침은 독입니다. 결국은 균형이 문제인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내가 필요에 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상황을 판단이 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고 강도를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오히려 독입니다. 완전히 제가 그날 판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상담 때 제가
맞닥뜨리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치료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거 아니고 정말 싫은데 내가 정말 싫은 것만 강요당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뭐 밸런스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